안녕하세요. 저스트링크의 서비입니다. 저는 지금 롯데타워 81층에 위치한 미슐랭 원스타에 빛나는 비체나 앞에 와 있는데요. 저도 제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페리에 주회의 디너 행사에 제가 초청을 받았는데요. 일전에 제가 찍은 프로포즈 할 때 추천드리는 와인으로 페리에 주회의 블랑드블랑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비체나의 한식 디너 코스와 페리에 주회의 4종의 와인을 페어링 해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생한 그 현장을 담아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행사장에 들어왔는데요. 영어로 페어링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한 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푸드 앤 와인 페어링이라는 것은 이 푸드와 와인이 각각의 맛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함께 있었을 때 새로운 경험을 추가로 부여해준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오뎅탕과 소주를 각각 먹었을 때와 함께 먹었을 때 차이를 상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식문화라는 것은 지역마다 다른데요. 지역마다 나오는 식재료와 조리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주나 막걸리를 생각하면 굉장히 친숙하게 안주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인에 대한 안주를 생각할 때는 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난감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행사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문화가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식사를 마치고 더 자세한 내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내리면 좋을까요? 아마 답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정의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발전성 와인과 미션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일까요? 다들 알고 계시죠? 너무 당연해서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어뮤즈를 지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김부각과 이 샴페인 굉장했습니다. 이 김부각이 상당히 약간은 밋밋한 맛이거든요. 그 맛이 의외로 샴페인의 그런 섬세한 맛들을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소믈리에님께서 이 김부각이랑 페어링을 할 때는 이 샴페인도 약간 짠맛이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석회질토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미네랄리티가 이 김부각의 이런 짠 부분이랑 매칭된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도 동일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좀 간장불에 좀 아쉬웠는데 아무래도 이 간장이라는 거가 한국에서 가장 힘든 페어링에 속해요. 그거를 조금 극복하고자 뭐 된장을 섞었다고 하는데 제 입맛에는 간장불에는 잘 모르겠다. 첫 번째 음식은 옥수수 전이었는데 소믈리에님께서 잡았던 포커스는 이 옥수수 전과 새우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감적인 부분을 샴페인과 조화롭게 봐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우 동의를 했습니다. 치킨을 먹을 때 샴페인이나 스파클링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 바삭한 소리의 맛이 스파클링의 이런 탄산과 굉장히 잘 어우러져요. 그런 거를 똑같이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은데 예상대로 굉장히 좋은 식감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은 육회예요. 근데 제가 육회를 안주짝꿍 때 하지 않았습니까? 기대를 했는데 근데 육회가 맛이 달라. 사실 우리가 육회를 먹었을 때 양념 맛으로 좀 약간 때리는 맛이 있는데 근데 그런 맛보다는 굉장히 조금 섬세하게 육회 맛을 표현을 해내서 이게 파인 레스토랑의 맛인가? 그런 생각이 좀 했어요. 근데 육회는 잘 모르겠어요. 간장 베이스들이 계속 좀 힘들어하는데 그 벽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곡 만두가 나왔는데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스토리를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생곡이라는 단어가 생고기를 뜻하는 의미인데 옛날 동의보감에서는 전복을 생곡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버섯이랑 소고기랑 가리비를 이 전복 안에 넣어서 만두처럼 만든 음식인데 위에는 감태가 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소믈리에님께서 매칭을 잡은 포인트는 한식이라는 게 감칠맛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감칠맛이랑 배 레포크가 갖고 있는 감칠맛을 서로 느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감칠맛은 전 동의를 합니다. 근데 감태가 이 배 레포크가의 상징인 꽃향이랑 어울리는가는 좀 의문이 좀 들었어요.
제가 세 번째로 블랑드 블랑을 서빙을 받았어요. 얘는 그냥 블랑드 블랑이 아니라 벨 에포크의 블랑드 블랑, 이페리주의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전 몰랐는데 제가 이제 프로포즈 와인으로 소개를 할 때 가장 높은 급을 찾으셔갖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이번에 한국에 정식으로 처음으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6빈티지 심지어 15년 전 건데, 아무래도 너무나 숙성 잠적이 높다 보니까 이제 출시를 했다고 해요. 오늘 블랑드 블랑 맞자마자 진짜 기절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링저 알드도 먹어보고 홀로저의 가장 윗급인 미스터 처칠도 먹어봤는데, 물론 돈페리늄도 먹어봤죠. 근데 이제 가장 그 프레스티지급이 보여주는 거는 이 숙성된 풍미가 얼마나 꾸덕꾸덕하고 잘 익었는지를 좀 보여주는데, 블랑드 블랑은 꽃향이 여기 나요. 야, 이게 정말 컨셉 제대로 갖고 간다, 정말 완벽하게 정말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좀 전달받고요. 헤이즐넛 냄새, 익숙한 냄새에서 레몬처럼 생큼한 냄새, 그리고 아카시아 같은 향기로운 냄새들이 같이 나니까 얘가 정말 15살이 맞나? 그 느낌을 주는 그런 와인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이 안 돼, 예술이어서. 킹크랩 이제 메인 요리랑 블랑드 블랑을 먹었는데, 아, 정말 기가 막히네요. 킹크랩 살만 먹었었을 때는 우리가 아는 그 게 맛이 나요. 어떤 맛이 나냐면 게 비린 맛이라 그래야 되나요? 블랑드 블랑을 먹는 순간 그 맛이 싹 사라져요, 그 비린내가. 그리고 나서 꽃이 펴요. 게 맛이 나오면서 그 위에 블랑드 블랑의 꽃 냄새와 크리미한 냄새와 헤이즐넛 같은 냄새들이 같이 간다. 와, 이거는 인생의 정말 행복한 페어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자, 이제 네 번째 벨 에포크의 로제까지 제가 서빙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처음 먹어봐요. 근데 확실히 로제는 로제의 맛을 보여줍니다. 그냥 벨 에포크가 향기로운 그런 어떤 꽃냄새를 보여줬다 그러면, 확실히 로제는 라즈베리나 그런 이제 스위트한 과일 맛을 보여준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페어링된 음식은 건조 숙성 한우 체크 등심?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에이지된 거를 보여주셨어요.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고기에 굉장히 기름진 맛 맛을 맛있게 좀 부각시켰다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거랑 로제랑 페어링을 했는데, 소믈리에님께서는 여기에 포인트는 이 로제가 이 한우의 고기적인 부분들을 잡아낼 것이다, 왜냐면 탄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하게 저는 탄닌의 부분이 붉은 과실향을 조금 잡아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블랑드 블랑 베르포크를 먹었는데 오늘 또 진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약간 샴페인이 크리미하고 풍성하면 이게 소고기의 지방 맛을 굉장히 기분 좋게 솜사탕처럼 만들어버린다,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킹크랩만큼이나 체크 등심도 블랑드 블랑이랑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제가 비체나 한식 디너랑 페리주에의 와인 네 종을 페어링을 해봤는데, 파인 레스토랑은 돈 값어치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럭셔리한 파인 레스토랑, 처음에는 저는 부자들만 가고 돈 많은 사람들만 가니 이렇게 약간 생각을 했다가, 페어링에 대한 부분에서 봤었을 때 그때까지 못 느꼈던 새로운 경험을 찾을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디너 코스는 이 페리주에를 위해서 소믈리에님과 셰프님께 참 고민해서 나온 예술 작품이에요. 이 블랑드 블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안주랑 나왔어도 전혀 이상 없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벨리에포크 블랑드 블랑은 강력 추천합니다. 저를 이런 귀중한 디너 행사에 초청해주신 페리주의 관계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맛있는 코스 요리 해주신 비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